다시 나나나나나나 뭐 있어 만주벌판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이분이 나이가 나오는 게 일단 만주벌판도 우리 또래지만 탤런트 이은지씨 하는데 그죠? 저도 이규환 씨랑 이모니 씨 그때 진짜 잘할 때 그러더라고요. 어. 두 분은 탤런트시잖아요. 아 용철아 그냥 좀 연기자라고 그러고 싶은 거 아닌데? 탤런트 언제적 표현이냐고. 아 그게 좀 옛날 표현인가 봐요. 탤런트가. 탤런트. 옛날에 탤런트 공채시였 말이에요. 탤런트. 네. 우리 이은지 씨랑 저는 좀 오래된 친구입니다. 어 그래요? 예. 저기 이은지 씨가 또 박현빈 씨 사촌이기도 하죠, 그죠? 맞습니다. 자신의 인별그램에 그렇게 이름을 올리셨대요. 같이 해시태그하고 나이 들어가는 사이. 해시태그 넌 내 친구, 해시태그 박지사 사랑한다 친구 이렇게. 친구군요? 네. 동갑. 베스트 프렌드. 오!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유진 씨도 집에 갔었고. 예. 진짜 인맥이 만주벌판이에요. 여배우들이 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오, 네. 진짜 그렇네요. 같이 다니면 뭐 좋은 게 있나. 여배우들이 참 저를 선호합니다. 네. 남배우들하고 로마에는 그쪽이 남배우들이 혹시 김영철 씨 좋아하지 않나요? 그렇지도 않아요. 아 그렇지도 않아요. 어제 급하게 어제 챗파타에 갓세븐을 왔었거든요. 오 갓세븐. 갓세븐 제가 또 우리 진영이 같이 인기가 아니고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. 신뢰한다고 그랬더니 인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팬들이 찍어가지고 네. SNS 막 돌고 있더라고요. 아 부모 테스트야 진영이랑 친한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진영군. 자 이제 슬슬 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시작하면서 함께한 503회 이웃집일기 오늘은 박유경씨가 보내주셨는데요. 선물 보내드리고 자, 이제 엄마야 누나야 수요일은 무슨 날? 여보세요? 엄마 전화드리죠. 전화하면 안 되나요? 문자 안 되고 전화는 안 되나요?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재밌고 훈훈한 가족 이야기 공개해주세요. 샵1077 짧은 건 50원 강수영 씨가 해주셨어요. 엄마는 가끔 누가 들으면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.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가 사람들이